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찾아온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의 감염병 위기를 우리 국민들은 지혜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아직 확실한 치료 효과나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도 하루빨리 효과적인 치료법이 증명되어 감염병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환자들의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 호흡기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사스나 메르스를 이겨낸 것처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퇴치에 국가와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박테리아 침투로 발병한 병은 항생제로 다 죽여 치료할 수 있지만 바이러스 침투로 발병한 병은 약이 없어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을 높여서 몸 스스로가 치료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생존력 차이는 크기에서 박테리아는 보통 마이크로미터의 크기로 몸속에 침투할 수 있으나 세포 속으로는 침투할 수 없는 데 비해 바이러스는 이보다 훨씬 작은 나노미터 크기로 세포의 핵 속의 유전자 속에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차이점은 박테리아는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단세포 생물로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양분을 먹고 스스로 유기물을 만들어 살아가면서 번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물들처럼 스스로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리보솜과 같은 기관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필요한 에너지나 유기물을 만들어낼 수 없으므로 스스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온전히 생물의 범주에 속하지 못합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숙주가 되는 생물에부터 기생하여 그 생물의 힘을 빌려야만 생존하고 증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생물체가 아닌 입자와 같은 존재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바이러스는 피부에 붙으면 5분 정도, 티슈 종이에서는 15분 정도, 구멍이 없는 금속이나 플라스틱 표면에서는 하루나 이틀 정도, 점액 안에서는 좀 더 오래 살 수 있고 영하의 날씨에서는 장기간 생존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는 늦봄이나 여름이 되면 생존할 수 없어서 각종 바이러스 침투로 생기는 질병이 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침투하여 발병한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사스, 메르스도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며 계속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변형됩니다. 현재까지 인간에게 발병을 일으킨 코로나 바이러스가 6가지였는데 우한 폐렴을 일으킨 코로나 바이러스가 7번째 변형 코로나 바이러스로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명명된 이유가 이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방 및 치료의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 침투로 발병한 우리 모든 병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최상화시켜 우리 몸속의 유전자 자체가 바이러스를 격퇴시키게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고 치료법입니다. 면역력을 강화, 바이러스 격퇴시키게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인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면역력을 갖고 치유될 수 있지만 허약한 사람은 감염증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장 생활 속에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최선의 예방법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선 밤 10시 전에 취침하여 7 내지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로는 비타민 A가 많은 녹황색 채소와 고구마를 많이 먹고 비타민 C가 많은 귤, 사과, 대추, 딸기, 레몬, 오렌지 등 신 과일을 섭취하고 비타민 E가 많은
땅콩 등 견과류, 콩나물, 녹두나물, 시금치, 양배추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요리 시에는 기름은 카놀라 기름이나 콩기름을 사용합니다. 하루에 8컵 이상의 물을 마시면 바이러스를 격퇴시키는 백혈구의 활동이 최상이 됩니다. 세제를 통해 손을 씻는 경우에는 비누 거품을 내어 곧바로 씻으면 바이러스가 죽지 않습니다. 손에 거품을 내고 최소한 20초 이상 물로 씻어내야 바이러스가 죽습니다. 오늘도 건강에 유의하여 기초적인 생활습관을 청정하게 유지하여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